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가에서 농업소득을 높이려면 농산물을 직접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좋은 방법인데요. 밀을 파는 것보다 빵을 만들어 파는 게 소득면에서 더 낫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농가의 이런 농산물 가공이 식품위생법에 사실상 막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말 그대로 농산물 가공 사업으로 농업소득을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동안 농업계에서 6차 산업화가 유행했습니다. 6차 산업화라는 말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소득이 어렵기 때문에 1차 산업인 농업에 2차, 3차 산업을 결합해서 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보자 이런 발상입니다. 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 숫자를 모두 곱하면 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업에 6차 산업화라는 말이 나온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2차는 제조업 분야, 뭐 식품이나 특산품 제조 가공이고 3차는 서비스업 분야, 그러니까 유통, 판매, 문화체험, 관광, 서비스 이 분야인데요. 다시 말해서 농산물을 가공도 하고 체험농장도 만들고 관광 기반도 만들어서 농업의 활로를 찾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 가공은 사실상 식품위생법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이게? 예, 예를 들어서 충남 부여에서 이 딸기 농사를 짓는 농민이 딸기라는 게 워낙 상처가 나기 쉽기 때문에 예. 이걸 생과로도 팔지만 덜어는 상품장에 떨어지는 딸기를 이용해서 잼을 만들어 팔 수 있잖아요. 예. 소득이 적자는 도움이 되는 손쉬운 농산물 가공품인데요. 그런데 내가 농사지은 딸기라고 하더라도 딸기잼을 만들어서 파는 행위 자체는 식품위생법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뭐 같은 사례로 참깨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참깨를 따서 진짜 시골 참기름을 판다거나 다양한 곡물을 조금씩 농사짓는 농가에서 미숫가루나 선식 등을 만들어서 파는 건 모두 식품위생법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야, 이 농가에서 용돈벌이로 사실 참기름 팔고 고춧가루 팔고 그런 건데 이게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선 식품 제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 가공 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인 즉석 판매 제조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식품은 안전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관리를 하는 건데요. 네. 농촌에서 고추 농사 짓고 이걸 고춧가루를 빻으면 이게 식품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합법적으로 판매하려면 이론상 식품 가공 제조업 등록을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인 해썹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다 구비하고 판매해야 비로소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 네. 물론 농가에서 고춧가루를 팔았다고 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다. 이 현행법상 농가에서 농가공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가공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산물 단순 가공품을 소량으로 팔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을 구비하고 식품 가공 제조업 등록을 하라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식품 안전관리 인증, 그러니까 해썹 획득을 해야 하는 이 식품 가공 제조 기준에서는 소규모 농가 입장에서 취득하기 불가능할 정도 시설 투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간편한 방식인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경우라도 역시 별도의 제조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것은 차이가 없고요. 시설을 마련하더라도 생산 제품을 이 해당 업장에 찾아오거나 배송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어서 제약 조건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식품위생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식구를 먹이려고 잼을 만들거나 또 고추장, 된장을 넉넉히 만들어서 그 여분을 파는 것도 현행법상 불법이다 보니까 이전부터 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소농들의 농가공품을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 농산물 가공 분야는 남성 농민보다는 여성 농민들이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전국 단위 여성 농민단체인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 그 전여농은 일정 수준의 가공시설을 갖춰야 하는 문제를 농가 개개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거점별로 공동 가공센터를 공공기관이 만들고 농민들이 언제든 그곳에서 원물만 가져가서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기준에 맞는 시설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만들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소규모 농가에서 아주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에 몇 개의 가공 센터가 있긴 한데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현재는 거리가 너무 멀거나 일감이 몰려서 제때 순서를 이 농가들이 찾아가기 어렵다 이런 호소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촘촘한 거점 가공 시설이 마련돼야 하는 실정이고요. 보다 근본적인 해법으로 전현웅은 이 소규모 농가 부업법 같은 걸 제정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주요 국가들에서는 판매가 가능한 부엌 농가 공품의 목록을 만들어서 신고만 하거나 또 지침을 준수하면서 직접 대면을 통해서 농가 공품을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형으로 대규모 농가 공을 하는 게 아니라 소농들이 소량의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시설 기준과 판매 기준에 대한 면제를 하는 방안이 좀 적극 검토돼야 하는 실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농가 소득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돼서 농가 소득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한국 농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소농들이 이 자구책을 마련한 현장인 제주 노영동의 자연 그대로 농민장터를 좀 다녀왔는데요. 자연 그대로 농민장터는 지난 1월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농가공품 판매금지 행정권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소농들의 농가공품 판매금지 행정권고 이후에 농가들은 판매가 아닌 교환을 하면서 이 장터를 계속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이곳에선 소농 대부분이 뭐 식품 제조 허가가 없어서 빵이나 잼, 기름 등의 농가공품을 돈을 받고 팔지 않는 대신에 물물 교환을 통해 소비자 거래하고 있는데요. 이 자연구대로 농민장터와 한살림 매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살림에서 파는 제주산 소고기 뭐 3만 5천 원어치와 농민이 직접 재배해서 만든 자연농법 참기름과 교환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소농들 입장에서는 이전처럼 화폐로 교환하는 방식이 좀 절실하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정직하게 농사지은 농산물 가공품이 수입 농산물을 대규모로 사들여서 가공 판매하는 기업의 가공품보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농가공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민들에게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또 국내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농민의 농가공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더 확대됐으면 합니다. 네, 식품위생과 안전성 관리는 물론이고 또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 이슈 지금까지 원재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정말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워질 수 있나 싶습니다. 오늘 완전 4도 그 자동차에 4도라고 날씨. 저는 아침에 눈 떠가지고 날씨 앱을 딱 켰는데 0도가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맞나? Winter is coming입니다. 이미 왔습니다 지금. 그래, 맞아요. 예. 그래서 슬슬 월동 준비를 하신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겨울하면 따끈한 한옥의 온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좋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선조들의 생활의 지혜와 노화가 가득 담긴 한옥의 온돌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 아랫목을 찾게 되는 계절 오늘이 입동인데 이 온돌은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온돌 문화는 이 바닥 난방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총체적인 주거 문화를 상징하는 단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온돌은 아궁이에서 불을 붙여서 그 여기가 고래라고 하는 고래요? 네, 예. 온기를 보존하는 구덩이를 통과하면서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직접 가열식 난방으로 취사와 난방이 동시에 가능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돌 문화는 단순한 난방 기술이라고만 하기에는 아주 다양한 역사와 선조들의 지혜가 가득 농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한국의 온돌 문화는 그 한국인들의 생활 관습과 규범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해온 한국인들의 창의성이 발현된 독특한 문화라는 점에서 2018년 4월 30일에 국가무형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온돌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네. 알았는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방이 따뜻해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원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한국을 대표하는 유산으로 지정된 온돌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우선 온돌은 가열 방식에 따라서 네. 직접 가열 방식과 간접 가열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는 아직도 매일 온돌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아파트나 뭐 주택같이 대부분의 주거시설에 설치된 보일러를 사용해서 이 온돌 대신에 온수로 전통 난방법을 발전시켜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의 바닥에도 간접 그렇죠. 가열 방식을 사용한 이 난방법 역시도 이 온돌을 응용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우리 온돌은 이 서양에서 공기를 데워서 난방하는 이 패널 히팅 방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아궁에다 가열을 하던 물이나 연탄 같이 이런 것들로 간접 가열을 하던 연료에 상관없이 바닥을 고루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 적용된다면 이게 바로 한국의 소중한 주거 문화가 된 온돌로 모두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고루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이러면 네. 온돌이고 네. 그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아파트나 주택에서도 이미 우리는 사용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 역사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언제부터 사용했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언제부터인가요? 무려 기원전 4세기. 4세기. 네. 예. 고구려의 이웃 나라였던 옥저 시대부터 온돌이 발명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미 구석기 시대와 청동시대 유적에서 온돌의 원형으로 수정되는 이 돌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때는 긴 구덩이를 만들고 그 아래에 불을 떼어 따뜻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구당서라는 책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같은 기록에서 백제는 고구려와 습속이 유사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에서도 이미 온돌의 초기 형태가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온돌은 방 일부만 데우는 게 읏자나 기역자의 형태였지만 일부만 네. 예. 이후 고려시대 중기로 와서는 현재처럼 방 전체를 데우는 온돌의 구조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야, 구석기 신석기 때부터 이게 네. 있었다니까 신기한데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일본은 아예 이런 게 없다고 들었거든요. 없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온돌이 발달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온돌 문화가 발달한 이유는 네. 한국 특유의 극단적인 기후 때문입니다. 아, 극단적이에요. 네. 예. 네, 한국은 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보통 뚜렷한 것도 아니고 아주 극단적으로 뚜렷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극단으로 가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살기 좋은 여건은 아니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사계절 살기 좋은 우리나라라고 아니었더만요. 해외 나가 보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연중 최저 온도가 50도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겨울은 너무 추워서 난방을 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고 또 여름은 너무 더워가지고 냉방을 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또 여름은 습하고 겨울은 건조하기 때문에 이 겨울과 여름을 둘 다 날 수 있는 결국 추위에도 더위에도 강한 짓기 어려운 집이 있어야만 하는 이제 극단적인 기후였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여름을 버티기 위해서는 일부러 이제 산을 등지고 강을 마주보는 배사님 수영. 오. 들어보셨죠? 네. 배사님 수영 주거지가. 몇 개 아는 게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나왔습니다. 배사님수. 네, 네. 그래서 이 배사님 수영 주거지가 발달한 이유는 강바람이 정문에서 들어오고 이 바람이 또 뒷면에 산을 통해서 집이 시원해지면서 여름에는 오래 머물 수 있게 되겠죠. 야, 여름은 시원하게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는 이 겨울에는 온돌이라는 난방 수단을 이용해서 강한 추위를 버텨내야만 하는 이제 집 구조로 한옥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이게 이유가 있었네요. 네. 여름에는 산을 등지고 강을 보면서 강바람, 산바람이 잘 통하게 만들었고 겨울에는 온돌로 네. 이제 위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한옥을 지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점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 추운 지방으로 거주지를 넓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 체온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천과 사우나 그리고 온돌을 애용하셨는데 이 온천은 천연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물이 그쵸. 많아야 되고 예. 그리고 사우나는 많은 양의 땔감을 또 요구해야 됩니다. 근데 온돌은 추결. 즉 뜨거운 열을 모아뒀다가 이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열악한 조건에 다양한 장소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서양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네. 데운 난방법인데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까지 따뜻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또 주변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네. 네. 조 대표님 괜찮아요? 굉장히 건조한 데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온돌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온돌 난방은 바닥을 데우는 방식으로 열의 기본 성능인 대류, 전도, 복사의 특징을 모두 이용하기 때문에 실내의 기온, 습도 등의 환경을 따뜻하면서도 쾌적하게 유지해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돌은 또 흙을 이용하고 불을 다루는 한국 고유의 전통 난방 기술이기 때문에 먼저 아래를 데우고 따뜻한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대류를 이용한 과학적인 난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 또 이렇게 깊은 원리가 네. 담겨 있을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구성이 또 궁금한데 네. 온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아궁이나 구들 구들장 예 구들장 네. 이런 거 들어보기는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한옥에 살았던 경험이 없죠. 요즘 그죠 80년대 네. 이후생들은 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MZ들은 없을 예, 예. 네. 근데 또 그 와중에 우리 미진님은 뜨끈한 온돌 아랫목에서 술빵을 만들 재료 이불로 덮어서 만들었던 거 야 이랬군요. 술빵 아, 네, 네, 맛있죠. 이불 덮고 엉덩이도 지지고 네. 배도 깔고 눕고 찜질 온돌이 최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정경화님은 네. 시골 외할머니 댁 온돌 아랫목에 앉아서 화로에 밤 구워 먹던 추억이 떠오른다. 이게 다 경험이 있으시구나. 아, 네. 그렇죠. 추억을 떠올리게 야, 하는 그렇군요. 온돌입니다. 네, 예.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요즘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 세대들은. 근데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또 궁금하네요. 맞아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온돌의 구조를 살펴보면 장작나무를 떼는 아궁이와 네. 구들 또 불이 불과 온기가 넘어가는 고래 굴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네 가지가 꼭 있어야 온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궁이의 불기가 땅 그러잖아요. 아궁이의 불 좀 떼라 말이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옛날 맞습니다. 거 보면 네. 고구마도 구워먹고 거기서 이제 네. 예. 그래서 이 아궁이의 불기가 땅과 바닥 사이에 있는 마치 이 볼록한 고래의 배처럼 움푹 패인 고래라고 불리는 바닥 밑에 숨어 있는 공간으로 넘어가서 불기가 네 예. 맞습니다. 구들이 데워지고 그 열기는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서 방 안을 따뜻하게 만드는 원리인데요. 특히 이 온돌 문화가 대단한 이유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난방과 취사를 이상적으로 겸한 세계 유일의 지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요리도 하고 그 불기운으로 방 밑을 지나서 구들장에 돌들을 데워서 방바닥 전체의 온도를 높여주고 마지막에 굴뚝으로 연기는 빠지게 만드는 선조들의 지혜를 알아가는 참으로 유익한 예술로 떠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럴 때 네.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요. 예, 우리가 자화자찬을 네. 잘해야 돼요. 네, 여러분 재밌죠? 사실 주입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네. 아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네. 저도 겨울에 이제 추운 겨울에 외국 네. 나가면 그 숙소에 라디에이터나 벽난로는 있는데 그쵸. 특히 막 이제 뭐 미주나 유럽 이런 데 가면은 네. 근데 벽난로를 켜도 주변만 따뜻하지 이게 네. 멀리는 안 가더라고요. 이 엄청 온기가 건조합니다 또. 그렇죠. 아, 네 맞아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연기 온돌 같은 경우에는 연기와 불을 나눠서 열은 가두고 연기는 바로 배출하기 때문에 이 방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또 불을 이렇게 뉘어서 사용하는 난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열기를 옆으로 보낸다는 그렇죠. 밑으로 옆으로.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서양은 벽난로처럼 불이나 굴뚝이 모두 세워서 세로로 네, 사용하는 것과 정말 대조적이죠. 네, 그리고 이 불은 윗부분이 가장 뜨겁기 때문에 불을 옆으로 사용하면서 가장 뜨거운 불 윗부분의 열기를 굴뚝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방법이 열기의 측면을 일부만 사용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인 거죠. 세로로 이렇게 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서양의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네. 이제 순간 뜨겁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뜨거운 더 뜨거운 열기는 바로 위로 나가니까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측면만 예. 따뜻한 거죠. 예, 벽에 예.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온돌 같은 경우에는 측면이 아니고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면서 인체의 면역성을 높여주는 두한 종렬 수승화강의 건강한 건축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 심지어 또 이제 건강에도 이득이 있다. 다 좋다. 다 좋다. 예예 예. 예, 예.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면 자화자찬에 우리 강해져야 돼요. 예. 네. 온돌이 최고다. 최고다. 예. 네. 그 우리나라의 그럼 대표적인 온돌방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어디를 가면 좀 잘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경상북도 하동에 가시면은 하동. 예. 지리산 쪽에 깊숙이 자리 잡은 칠불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오. 이곳에 가시면 여러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 가운데 가장 독특한 것은 이 구들 모양 자체가 벌금 아짜라는 한자를 닮았다고 해서 지어진 아짜방이라는 온돌방 선원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온돌 그리고 이 기록상으로 신라시대 때부터 전해진 온돌방입니다. 오. 그래서 담공 스님께서 처음 지피셨다고 하는데 무려 한 번 불을 지피면 100일 동안 그래요? 네, 그 온기가 식지 않고 예. 방이 따뜻하고 전해져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온기의 비결 중에 하나가 아짜방의 아궁이가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크기로 아주 좁지만 깊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큰 아궁이에 0.5톤 남짓의 장작을 한 번에 이렇게 떼면서 구두를 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식히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데우는 때문에 데우는데 오래 걸렸지만 식히는데도 오래 걸렸다. 네, 그래서 예. 무려 100일 동안이나 온기를 오.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 산속에서 수양을 하시는 스님들을 위해서 아. 긴 시간 온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100일 동안이나 식지 않는 온돌방을 개발한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네. 예. 네. 하지만 이 아짜방은 안타깝게도 한국 전쟁 때 불이 타서 그 터만 겨우 보존되고 있다가 1982년에 다시 복원되어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산으로 겨울 산행 떠나실 청취자분들 꼭 한번 이 아짜방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리산으로 겨울 산행 계획하신 분들. 네. 그리고 조영태님이 고려말 회암사지가 온돌절입니다. 아. 양주 놀러 오시면 바로 볼 수 있다고 아, 또. 양주로. 네. 네. 아, 우리 저도 필기하고 온돌이 필요합니다. 네. 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 오늘은 국가 무형유산입니다. 우리의 온돌 여행 떠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케이비오는 기아 타이거즈가 12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으로 막을 내렸고요. 또 미국 메이저리그는 LA 다저스가. 그러면 일본 MPB는 어딜까요? 네. 요코하마 베이스타스가 우승하면서 2024년 한미일 프로야구가 막을 내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슈들과 스토브리그 소식 같이 다뤄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담당 PD인 정현재 PD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 웬일이에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담당 PD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항상 야구 잡설 그 진행자라고 야구 잡설 우리보다 야구 잡설을 더 우선시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야구 잡설 이번 시즌 끝났기 때문에 아, 네네네 갈아타셨군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가 12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예. 네. 대단합니다, 진짜. 얼마 네. 전에 그리고 이제 그 메이저리그로 우승한 LA 다저스. 네. 그 LA 시내에서 카퍼레이드 했더라고요. 네, 제가 네, 사진 네. 영상을 봤는데. 네. 그 기아 타이거즈도 연고지인 광주 광역시에서 이제 카퍼레이드를 할 거라고요. 오, 네. 예, 예. 금남로에서 알죠. 예. 카퍼레이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 30일이 굉장히 유력한 것으로 이렇게 일정 조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잡아야 되지 않아요? 굉장히 추워질 텐데. 근데 지금 프리미어 12일을 또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이 너무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준비가 안 되나 봐요. 아. 근데 또 12월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게 12월부터는 또 선수들이 비시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11월까지만 하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들도 그 일종의 근로자, 노동자이기 때문에 11월까지만 딱 일하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돼서 하는데 아마 마지막 주가 되지 않을까. 많이 추울 것 같은데 네. 따뜻하게 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카프레이드 한다고 하니까
그 금남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그렇겠죠. 예, 인터뷰들이 예. 나왔는데 장석환님인데 꾸꾸 붕어빵 사장님이시래요. 거기서 네. 경험상 행사가 열리면 매출이 평소보다 잘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금남로 4가 번영 회장님 정현주님인데 회장님 활기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근데 제가 LA 다저스 그 카프레이드 보면서 네.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어떤 걸요? 사실 미국이 이제 얼마 전 할로윈 때도 그렇고 총기 난사 같은 사건들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딱 잘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우리는 가면 우리는... 진짜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아 팬분들은. 아니 근데 LG 팬인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구경하러. 아 그러니까 카프레이드를 서울에서는 잘 안 하잖아요. 네. LG는 왜 안 했을까? 서울에서 카프레이드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네. 왠지 정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뭔가 여러 팀 그 응원하는 분들 섞여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국가대표 경기 같은 경우는 네, 서울에서 할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죄송합니다. 예. 네. 금남로에 계신 상인분들 네. 미리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전국에 계신 기아 팬분들도 그럼요. 네, 너무 가보실 축하할 일이죠. 네. 예. 저 같으면 갑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일본 MPB도 우승팀이 정해졌어요. 그죠? 네. 근데 이 팀이 네. 일본 시리즈 역대 네. 가장 낮은 정규 시즌 승률 팀이었다고요. 아, 야, 네. 대단한데요? 지난 3일에 우승팀이 정해졌는데 요코하마 베이스타즈 우승을 했는데 시즌 승률이 5할 7리 0.507. 야, 그 우리로 따지자면은 한 5위 하는 4, 5위 정도죠. 4, 5위 팀. 예, 예. 근데 이 팀이 3위로 올라갔어요. 3위로 올라가서 업셋을 한 겁니다. 야, 이기고. 네. 26년 만에 우승을 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 약간 만년 하위 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팀. 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퍼시픽 리그에서 1위를 하고 일본 시리즈에 올라온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요코하마라는 팀은 센트럴 리그에 속해 있고 예. 소프트뱅크는 승률이 6할 오픈이에요. 65%입니다. 와. 무려 이 요코하마보다 20경기를 더 이겼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힘이 센 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프트뱅크. 게다가 소프트뱅크는 그 일본 시리즈 전에 클라이맥스 시리즈라고 이렇게 전체가 있는데 거기서 우승을 되게 빨리 리그 우승을 빨리 결정 지어요. 그래서 휴식이 길었어요. 그래서 1차전 2차전을 소프트뱅크가 이기는데 요코하마가 어떤 힘을 냈는지 세 경기를 다 이기고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경기를 이겨가지고 네. 잠깐만요. 근데 요코하마 베이스타즈가 네. 26년 만에 우승했다 그랬잖아요. 예, 일본 시리즈를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승 못한 팀? 롯데나 한화가 몇 년 됐죠? 우승한 지? 여기도 한 이 정도 된 거 아닙니까? 20 몇 년 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만하시죠. 아, 아니 LG 팬이 작년에 우승하셨다고. 아니 잠시만요. 아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 거잖아요. 네. 아, 왜냐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삼성 라이온즈도 우승 못한 지 좀 됐어요. 거긴 많이 했지 않습니까? 2015년에 네. 거기는 이제 제 느낌은 뭐냐면 이제 굉장히 부자였다가 이제 살짝 집안이 네. 어려워진 느낌이고 이제 다른 팀들은 굉장히 네.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희망을 드리고 싶었던 네. 거예요. 이런 팀도 26년 만에 했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어쨌든 이 이 팀의 감독님 미우라 다이스케 감독님 요코하마 감독님 예예예. 예. 요코하마의 미우라 다이스케 감독의 이야기가 조금 흥미로운데 이분이 요코하마에서만 33년을 몸을 담았다 그래요. 선수 때부터. 네. 98년에 직전에 이제 우승했을 때 그때 선수였고 이번에는 감독인 겁니다. 야, 이런 네. 와 지금 소름이 약간 돋는데 굉장히, 그리고 예. 중간에 FA를 한번 맞았는데 팬들이 좀 남아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어가지고 남았다. 근데 요코하마가 돈은 많은 팀인가요? 아니죠. 그것도 아닌데 네. 아니니까 네. 약간 뭐랄까 의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낭만이네요. 그게 낭만이죠. 네. 그리고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선수랑 코치를 겸했다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는 좀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경우긴 한데 예. 그 일본 가을 야구는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말씀드린 그 일본 시리즈 지금 요코하마가 최종 우승한 일본 시리즈 이전에 리그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이맥스 시리즈를 치르거든요. 일본은 네. 센트럴 리그 퍼시픽 리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1위 팀이 그 클라이맥스 시리즈에서 1위 팀이 경기하는 파이널 스테이지가 있어요. 파이널 스테이지에 리그 우승한 팀한테 1승을 먼저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 4, 5위가 붙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4위한테 1승을 주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리그 우승팀한테 1승을 딱 이렇게 더 주는 주고시죠. 네. 내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아닌가. 아, 그거는 근데 존중받아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업셋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전 부럽네요. 아. 우리나라는 거의 없지 않았나요? 우리나라도 업셋이 종종 있죠. 두산 베어스가 2010년대 후반에 아, 예, 그때 기억하고 예. 했었는데 제가 진짜 좀 약간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요코하마 우승 경기를 이렇게 보는데 그 자막에 하극상 달성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없애다는 것을 네.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극상이라니. 1승을 주는데요. 네. 시작할 때 1승을 주는 팀을 이기고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렇죠. 네. 그 일본과 미국은 그 요코하마 그 유니폼을 본 적이 있는데 파란색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그 미국 다 LA 다저스 파란색이죠. 파란색이고. 네. 모두 파란색을 쓰는 팀이 우승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네요. 네, 우리나라만 삼성이 우승했으면 뭐 기분이 저도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삼성 팬으로서 전 아니에요. 나 아, 아닙니까? 네. 기아 축하드립니다. 기아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늘 축하드리는 마음입니다. 네. 자, 어제는 또 이제 SSG의 최정 선수가 네. FA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네. 세 번째 무려 세 번째 같은 네. 팀과 네. 계약을 맺은 건데 계약 규모가 대단하더라고요. 와. 100억을 넘겼대요. 네. 예. 4년 보장 얘기입니다. 예. 보통 이제 옵션 이런 게 붙어가지고 보장이 아닐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전액 보장 110억 전액 원입니다. 보장. 그래서 3년 이게 세 번 FA를 하면서 최대 302억 원. 와, 대단합니다. 네. 예. 엄청나죠. 근데 이게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가 두 번 FA를 통해서 기록을 277억 원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거를 넘었네요. 뛰어넘은 거예요. 양의지 선수하고 최정 선수하고 나이는 같은데 최정 선수가 빠른 생이어가지고 2월 28일 생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거의 같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그 계약 이 2028년까지거든요. 양의지 선수가 이걸 뛰어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최정 선수가 지금 나이가 적지 않은데 87년생이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도 129경기에 나와가지고 2할 9푼 1리 홈런도 37개 타점 107개 득점도 93개 OPS 많이들 보시는데 예, 예, 많지. 0.978 예. 되게 높네요. 0.95가 넘으면 거의 슈퍼스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아직도 이렇게 활력을 해주니 SSG 팬분들은 굉장히 마음을 많이 졸이셨다 그래요. 안 될까 봐. 혹시나 우리의 슈퍼스타 최정을 다른 팀에 뺏길까 봐. 왜냐면 다른 팀에서도 굉장히 눈독을 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성적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네. 어쨌든 대단합니다. 그리고 KT의 우규민 선수도 네. 이보다 앞서서 올 시즌 1호 계약을 맺었고요. 네. 예,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만 39살입니다. 우규민 선수가. 우리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네. 두 살 차인데 이 선수도 또 빠른이에요. 좀 느린 생이라. 아, 예. 네네네. 계약 기간 2년에 총액 7억 원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사실 나이가 이렇게 좀 있고 그리고 사이드암이다 보니까 구속이 뭐 150, 160 이렇게 던지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이징 커브가 오는 게 아닌가 했는데 올 시즌에 ABS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프로야구에 ABS 존을 굉장히 잘 공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자책이 2.49밖에 안 됩니다. 대단하네요. 이닝을 적게 던진 것도 아니에요. 43이닝이나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불펜 평균보다 더 많이 던진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던졌으니 사실은 삼성 팬으로서 원래 우규민 선수가 삼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FA로 많은 금액을 받고 삼성에 왔었는데 그만큼의 활약은 사실 못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FA를 할 때 삼성이 좀 이렇게 데려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소속 팀이 먼저 이렇게 1호 FA로 딱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KT가 놓치지 않았군요. 근데 네. 저도 우규민 선수가 원래 LG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삼성과 있잖아요. 그렇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애정을 갖고 보는 선수 중에 하나였는데. 우규민 선수가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삼성이 있을 때도요. 사실은 제가 우규민 선수 아무 유난히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때도 코너 코너를 잘 공략했어요. 근데 스트라이크 판정을 못 받은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예, 그 왜 우리 중계 화면에는 그게 나오잖아요. 예, 예, 예.
안타까웠는데 야 이제 날개를 달았군요. ABS. 맞습니다. 어쨌든 우규민 선수도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리고 또 이제 우리가 두 선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들 말고 또 시장에 러브콜을 많이 받는 선수가 있을까요? 어떤 선수들 있나요? 사실은 예. 이 두 선수 말고는 이제 18명이 남았는데요. 예. FA를 신청한 선수가 A등급인 최원태 그리고 김원중, 예. 구승민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은 A등급이다 보니까 그 원래 팀 외에 섣불리 이렇게 계약서를 이렇게 내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A등급은 각 팀당 이제 이 선수를 데려가려면 우리 팀에 20인 보호 선수를 딱 묶은 다음에 그다음 그 보호 선수를 묶지 않은 어떤 선수를 내줘야 돼요. 그리고 돈도 이 선수가 작년에 받았던 연봉의 200% 두 배를 보상액으로 또 줘야 됩니다. 어이구. FA를 데려오려면 A등급을 데리고 오려면 네, 예. 최원태 선수가 연봉이 4억, 김원중 선수 5억, 구승민 4억 5천 이러니까 선수도 내줘야 되고 그리고 20인 보호 명단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보통 1군 엔트리가 28명인데 20명만 묶을 수 있으니까 1군에서 늘 활약하는 선수 누구 한 명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두 배까지 내줘야 되니까 예, 연봉에 예. 쉽지 않습니다. 근데 B등급 중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기아 우승에 적잖은 공을 세운 불펜 장현식 선수 그리고 선발로 이제 KT에서 13승을 올린 엄상백 선수 그리고 3루에서 수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할 수 있는 두산의 허경민 선수. 허경민 선수요? 네. 예. 허경민 선수가 옵트아웃을 신청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선수들이 좀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 비등급이기 때문에 예, 예, 예.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류지혁 선수도 예. 류지혁 선수도 유틸리티로 활용할 수 있는 잘하잖아요. 그렇죠. 오, 굉장히 이번에 좀 볼만한 선수들이 많네요. 그렇죠. 계약을 좀 봐야 되는 선수들. 네. 올해는 이제 또 각 팀당 다른 팀 소속 FA 선수를 최대 2명 네. 계약할 수 있다고 하던데. 네. 아 이게 그냥 막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매년 뭐. 3명, 4명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각 매년 정해져 있어요. 올해는 딱 2명만 가능한 게 예. 이게 물론 이제 자팀의 FA는 몇 명이든 계약할 수 있어요. 자팀이면. 근데 이게 KBO 규약 173조에 따라서 그해 전체 FA 선수 수에 따라서 각 팀이 계약할 수 있는 인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명이기 때문에 네. 각 팀당 2명까지 FA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10명까지는 1명, 20명까지는 2명, 뭐 30명까지는 3명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2008년에 LG 트윈스가 계약 가능 인원이 원래는 그때는 8명이 신청을 하려고 그랬어요. 전체. 그래서 그러면 1명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수를 냈습니다. 자팀 선수들 FA 할 생각이 없는 자팀 선수 3명 최동수, 이종열, 최원호 선수한테 FA 신청을 좀 해라. 아. 그러면 전체가 11명이 되니까 2명을 FA로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네. 팀에서. 아이디어가 그래가지고, 좋네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진영과 정성훈 선수 네, 데려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유 할 말은 많은데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아, 네, 또 나와주셔야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네. 자 유튜브 야구 잡설 진행자이죠. 오늘 아침 PD인 정현재 PD와 막내린 한미엘 야구 이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C는 얼마 전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에서 쓸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원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휴양림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서 혜택을 누리지 못할 뻔했지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과 기사님까지 제공받아서 숲의 소리와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찾은 숲에서 주원 씨는 마음까지 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연이 주는 평온함. 이 행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주 봐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